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애트모스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작업의 진행 방법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업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DAW가 다 이제는 애트모스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현재 그러니까 인터널 렌더러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툴 같은 경우에도 스튜디오나 울티밋이라고 말하는 얼티밋 버전 같은 경우에 2023.12의 업데이트 뒤로는 이제 인터널 렌더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제 99불짜리 아니면 원래 299불이었는데 그 돌비에서 나온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라는 외부 렌더러를 써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툴 경우에는. 근데 이제 큐베이스나 로직이나 뭐 에이블턴이나 뭐 등등등등 그런 DAW 프로그램들이 내부에서 이 돌비 애트모스를 렌더링 할 수 있는 돌비 애트모스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그 인터널 렌더러를 가지고 출시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업데이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라는 게 외부 렌더러로 반드시 필요로 했던 프로툴도 그렇게 이제 내부에 그러니까 렌더러를 가지는 것이 버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렌더러가 실제 프로페셔널한 그 녹음실이나 이런 데서는 필요합니다. 네. 어쨌건 이제 내부 렌더러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맥북이나 뭐 이런 거에서 프로툴을 쓰든지 로직을 쓰든지 간에 내부에서 돌비 애트모스라는 포맷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AW에서 네? 내부에서 우리가 애트모스 모드로 바꾸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동안은 레프트 라이트 그 기본적인 스테레오 패닝에서 그 만들어졌던 버싱이라는 것이 이제 애트모스를 지정을 해 놓으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설명했던 대로 배드라는 걸로 나가는 그러니까 7.1.2라는 그 10개의 배드로 나가는 걸로 가든지 아니면 118개의 오브젝트를 통해서 인터널 렌더러나 외부 렌더러로 각각의 소리들을 직접적으로 믹스를 안 하고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전에는 버스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묶어서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드럼을 묶어가지고 드럼에다가 마스터 버스 컴프를 넣거나 그런 작업들이 이제는 어렵다라는 거지. 아예 뭐 불가능이라고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돌비에서 나온 돌비 애트모스 앨범 어셈블러나 이런 거에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리미터나 컴프레서를 걸거나 EQ를 걸어서 그 결과물을 어떻게 조정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 버스를 묶어서 거기에다 마스터 버스 컴프를 넣고 뭔가를 하는 것은 이제는 뭐 가능은 하긴 해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채널에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오브젝트로 안 보내고 이걸 버스로 묶어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내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오브젝트를 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작업들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가 외부로 렌더러로 있든지 아니면 DAW 안에 있는 인터널을 예? 인터널로 내부 렌더러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애트모스라는 포맷으로 이 전체의 믹스를 하는 세션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애트모스 그러니까 렌더라는 거에서 우리가 모니터 환경을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7.1.4로 해놨다. 아니면 바이노럴이다. 그러면 그 돌비나 아니면 뭐 애플에서 만들어 놓은 그 바이노럴 렌더라는 걸 지정해놓으면은 그래서 거기서 바이노럴 렌더러를 지정해놓고 그걸 이제 헤드폰으로 해서 들으면은 실제 우리가 이 로컬라이제이션 이렇게 위치를 잡아놓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헤드폰에서도 바이노럴 모드로 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만약에 총 트랙이 60트랙이라고 친다면 채널이요. 그래서 10개의 배드와 50개의 오브젝트를 써서 우리가 믹스를 끝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막 뭐 패닝 되는 것도 있고 이 소리는 여기에 있고 이 소리는 여기에 있고 옆에 좌우 뭐 위아래 이렇게 이제 패닝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부 렌더러나 아니면 이제 외부 돌비 렌더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레코딩을 하는 거예요. 녹음기처럼 녹음을 해놓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면 이제 내부 렌더러는 이제 바운스를 해요. 이렇게 프로툴 같은 경우나 다 그래서 애트모스 포맷으로 이제 바운스를 해서 이 렌더러라는 거에서 녹음을 하는 것 같이
그러면 이제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는 이제 점 애트모스라는 파일로 통해서 자기네 기본 렌더러 파일을 만들어 놓는데, 이거를 이제 엑스포트를 요 ADMBWF라는 포맷으로 이제 내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ADMBWF라는 요 포맷으로 이제 사실상 우리가 애플이나 멜론이나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이 마스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ADMBWF는 요60 채널이라고 친다면은 60 채널의 오디오를 얘는 한 개의 웨이브 파일로 만들어요. 하나의 웨이브 파일로 만들어서 이 안에 이거를 이제 열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채널이 있는 웨이브 파일인데, 이거를 사실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또 이제 로직에서 ADMBWF를 임포트를 해보면 트랙이 쫙 60개가 열리고 각각 채널에 이 펜 위치들이 다 정해져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60 채널이 실은 뭐128 채널까지 있지만 여기 만들어 놓은 거가 이 하나의 웨이브 파일을 통해서 이제 마스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테레오 마스터 파일이랑 그다음에 얘를 이제 바이노럴 모드로 해놓은 리렌더 해놓은 것들이랑 몇 가지를 해서 이제 마스터를 보내요. 그럼 이제 뭐 애플이랑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자기네가 릴리즈 되는 날짜에 그걸 하겠지.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이제 뭐 심사를 통해서 자기네 주위에 맞는지 이렇게 이제 그뭐 수정할 건 수정을 하고 레벨이 크니 작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나와요. 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ADM 이렇게 오디오 렌더를 할 경우에 그 평균적인 LUFS를 마이너스 18을 넘기면 안 돼요. 예, 마이너스 18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7.1.4나 7.1.2라는 그 다중 채널에서 기본적인 라우드니스를 다 마이너스 18을 못 넘게 해야만 통과가 돼요. 왜냐면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바이노럴 모드로 했을 때 소리들이 섞이니까 레벨이 더 커진다고, 엄청 커진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마이너스 18 LUFS로 이거는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가 마이너스 18 LUFS, 전체 곡의 평균적인 그 레벨이 이렇게 되게끔 해야만 통과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스터를 통해서 애플이나 이런 데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거를 내보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우리가 24비트 오디오를 48kHz로 해서 그거를 뭐, 128채널까지를 이렇게 곱하면은 데이터량이 딱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량을 이제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음악이니까 128채널이 다꽝 때리면은 그럼 그 많은 데이터가 다 스트리밍 돼서 나와야 되는데 스트리밍은 밴드위스, 그 대역폭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스트리밍이라는 거에서는 그렇게 많은 채널들을 다 소화시키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방법이 스파셜 코딩이라는 거예요. 스파셜 코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스트리밍 하는 회사들이 자기네가 이 클라이언트가, 아티스트가 뭐 스튜디오가 보내온 마스터 파일들을, 그러니까 마스터 파일이 조금 전까지 60 채널이라면은 60 채널이 있는 오디오 파일을 자기네가 요 스파셜 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줄여요. 이렇게. 예. 줄여서 자기네가 서비스하는 밴드위스 대역폭에서도 충분히 다 손실 없이 들릴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요 스파셜 코딩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를테면 이제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좀 전에 말한 것 같이 레프트, 라이트, 센터 뭐 이렇게 서라운드가 있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면 동 거지. 사람이 여기에 있고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소리들을 이렇게 막 잡았잖아요. 이렇게요. 60개를 10개의 배드와 나머지 50개를 위치를 이렇게 정했을 거라고 이렇게 다.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은 거를 내가 이 똑같은 거를 이거를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하여간에 요즘 제가 이거를 적응을 아직은 못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총 60채널을 스트리밍을 하겠다고 애플에다가 보냈더니 자기네가 이것을 60개를 전부 다 동시에 그 엄청난 데이터를 쭉 나가기는 힘드니까 밴드위스라는 게 대역폭이 있어서 이거를 정해놓는 숫자만큼 줄여요. 그러니까 그 오디오 수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수를 어떻게 줄이냐면은 요 그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별로 시간별로 가까이 있는 것끼리 묶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실은 이 위치랑 이 위치가 이 위치랑 이 위치가 분명히 다른 위치인데 스트리밍 상에서는 이게 그렇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대략 거기니까 다 이게 무슨 뭐 요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 차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총 우리가 12개 또는 14개 또는 16개의 이 조각으로 클러스터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16개로 나눠진 요것들을 16채널, 12채널, 14채널 이것들을 스트리밍을 내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애플에서 그 애플에서 우리가 애트모스를 플레이를 클릭을 딱 해서 스트리밍에서 서버에서 음악이 애트모스 모드로 나올 때 원래 만약에 128채널을 꽉 채워서 누군가 음악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그게 실제 그 패닝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듣는 거는 이게 어느 때는 이렇게 요 파란색으로 묶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묶음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인접한 그 로컬라이제이션의 XYZ 데이터 가운데 그 인근에 있는 것들을 묶어서 믹스를 해놓은 그 클러스터들, 조각들의 개수가 12개 혹은 14개 혹은 16개로 그 각각 스트리밍 서버에서 정해놓는 그 숫자만큼으로 해서 내보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실제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수를 줄였다라는 얘기지 요 각각의 소스들의 어떤 그 이 데이터량을 그러니까 우리가 MP3 만드는 것 같이 압축해서 그 오디오 퀄리티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각각의 소리의 퀄리티는 그대로인 거고 이게 60채널이었던 거를 동일한 것들을 내가 12채널이나 아니면 14채널이나 16채널로 해서 이제 스트리밍을 받으면서 그게 애트모스라는 거에서 기본적인 요 입체 음향, 이 애트모스피어라는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스트리밍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그 이 방식을 스파셜 코딩이라고 하고 이게 스트리밍에서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정해져 있는 데이터 우리 밴드위스 안에서 충분히 애트모스의 그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게끔 이제 스트리밍을 내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요게. 다시 음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믹스를 32채널을 우리가 2채널, 그러니까 2트랙으로 믹스다운 하는 그거랑 과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채널을 2트랙으로 했다고 음질이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리샘플을 안 하니까 이렇게 트랙을 줄이는 거니까 가까이에 있는 것끼리 소리를 더해놨다라는 거지. 좌표상, 이 XML이라는 파일에 포함된 좌표상 비슷한 어떤 그 그룹끼리 묶어서 더 해놓는 거지, 고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엠벨롭에서 말하는 그 이게 지연 그 각각의 소리에 대한 지연 그 관련되는 파형들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패닝의 움직임을 보는데 그것들을 묶어놓는 것들을 조각을 클러스터 12개, 14개, 16개로 해서 구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 같은 그 외부 렌더러의 옵션에 가보면은 스파셜 코딩 모드를 내가 모니터링 하는 상황에서 키거나 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끄면은 실제 우리가 60채널, 120채널로 믹스해놓은 걸 그 위치에 그대로 듣는 거고 거기에서 스파셜 코딩을 키면은 그래서 내가 12나 14나 16으로 지정을 해놓으면은 이게 실제로 각각의 스트리밍 서버에서 스트리밍 되는 그 소리처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 클러스터로 모아놓은 것들로 소리를 듣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해가 좀 가실려나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 돌비 애트모스라는 것이 이 대중성을 가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좋은 솔루션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로직, 뭐 프로툴, 큐베이스, 에이블턴 뭐 이런 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실제 믹스는 조금 더 경험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쭉 우리가 돌비 애트모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물론 여기도 더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무슨 뭐 기본적인 파일 포맷이라든지 이게 뭐 TV 쪽에 여기 이제 영상이 또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면 뭐 DD 플러스니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도 구글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비 애트모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비 애트모스가 돌아가는지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양재니까 여기 예, 저랑 시간을 정하시면은 오셔서 실제로 제가 이제 오브젝트 베이스로 이렇게 믹스해 놓은 것들 그걸 들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 상당히 많은 음원들을 들어보실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지금 그 케이블 TV 셋탑박스를 기본 컨트롤룸에서 돌비 애트모스로 들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뭐 예능이든지 뭐 드라마든지 뭐든지 간에 다이 이제는 OTT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애트모스나 이런 서라운드 믹스를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경험을 못 해보셨겠지만 집안의 애트모스를 이렇게 꾸미지 않는 한 이미 그렇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고립돼서 외딴 섬으로 계시려면 그거는 말리지 않습니다만 적응하셔야 돼요. 뭐 적응하는데 이거는 뭐 장비를 사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자 가지고 계신 DAW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애트모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따라와요. 그 다음에 헤드폰을 통해서 바이너럴로 일단은 개념적인 것들을 익히고 거기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머릿속에서 우리가 가상의 공간이니까 모든 거는 모든 믹스나 소리를 듣는 것은 가상의 공간이에요. 뭐 장비가 9.1.6으로 해놓고 7.1.4로 해놓고 간에 거기서 가운데에서 내가 어디 소리를 놨다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들리겠지만 그것이 가상의 공간에서 위치를 잡아놓는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거니까 그건 헤드폰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런 컨트롤룸이 있는 그러니까 7.1.4 같은 최하 이 정도의 조건이 있는 데로 와서 그다음에 돌비에서 실제적으로 측정값이랑 반응해서 다 이제 뭐 인증이 된, 예, 승인이 된 그런 시설에서 모니터하면서 세부적인 조정들을 해보시는 게 정확한 방법이겠죠. 요게. 그렇죠. 돌비 애트모스가 그래서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돼요. 근데 작년 경우에도 이제 미국에 있는 주로 이제 엔지니어들, 미국의 녹음실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들 가운데 그 회의론자들이 많았어요. 돌비 애트모스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한국보다는 좀더 이제 일찍 시작이 됐으니까 실제 스트리밍 하는 회사에서 애트모스 믹스를 보내왔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스트리밍에 이제 해서 지불하는 그 지불되는 비용을 더 주지도 않았고 뭐 특별히 뭐 플러스 어떻게 더 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그것도 바뀐대요. 이제 애플에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라고요. 애트모스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애트모스를 이제 많은 경우에 비용적인 면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트모스로 컨트롤룸을 꾸미겠다고 말하면은 일단은 애트모스에 맞게끔 공간도 다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가 메인으로 되어 있는 그 컨트롤룸에서 스피커만 더 추가를 해놨다고 사실상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컨트롤룸이라는 건 설계 그 자체가 소리를 만드는 쪽하고 소리를 흡수하거나 소리를 확산해서 그렇게 하는 공간으로 이미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트모스는 이 전체 공간에서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그 개념에서는 약간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실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뒤쪽에는 주로
이제 프로듀서 데스크가 있고 그 위에 소파가 있는 그 뒤에 공간은 대부분의 제대로 된 녹음실들은 흡음을 되게 깊게 해놔요. 소리가 반사가 안 되게끔 직접 음이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오는 걸로 끝나게끔 이렇게. 근데 지금 거기에도 스피커가 리어 스피커로 메인 스피커급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애트모스를 하려면 그 공간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피커 비용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이 제네릭이나 뭐 이런 거 통당 뭐 300만 원짜리라면 그거를 11개를 7.1.4로 해놓으려면은 그걸 11개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서브우퍼를 하나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해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닌 거고 일단은 우리가 12채널 7.1.4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지금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웬만한 거에서 12채널만 뽑아낼 수 있다면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그게 실은 거기에 모니터 컨트롤을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볼륨을 뭐 전체적으로 다 키웠다 줄였다 아니면 내가 솔로를 이것만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모니터 컨트롤러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비용이 뭐 스테레오 믹스만 하던 컨트롤룸을 가진 녹음실에서 그래도 몇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나갔는데 실제 작업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그렇게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엔지니어들이 유튜브에서 계속 뭐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애트모스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애플에서 에어팟 맥스 이런 거 팔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엔지니어도 있어요. 그게 뭐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몇만 불을 들여서 애트모스를 했는데 클라이언트들이나 와서 뭐 뮤지션들은 사실상 지금 까놓고 애트모스를 해야 되는 필요를 못 느끼거든. 애트모스 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해서 뭐 사운드 비교해보고 아 이왕 만들 거 이렇게 해도 조금 더 이게 영원히 가는 거니까 애트모스 버전 해라 해도 그 곡당 믹스비를 다시 얼마를 더 추가해야 되고 시간을 더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그거를 해야 되겠다고 맞먹는 뮤지션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실제 이제 A&R이나 어떤 그 기획사에서 애트모스 믹스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그런 등등의 요인으로 굳이 뭐 애트모스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 가운데 그래봐야 사람들이 그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꼽지 않고 그냥 그 전화기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음악을 듣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말도 해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안할 이유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 걸어 댕기지 뭐하러 차 타고 댕기고 뭐하러 뭐 비행기 타고 댕깁니까? 예. 아니면 집에서만 지낼 텐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애트모스는 이미 이제 달리고 있는 기차입니다. 그 거기에 뭐 타든지 안 타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뭐 가급적이면 타고 또 그걸 또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뮤지션들이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예, 댓글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랑 미리 사전 약속을 하면은 오셔서 실제 7.1.4가 되어 있는 그 돌비에서 뭐 공식적인 그 녹음실은 뮤직 프로덕션은 인증 제도가 없습니다. 돌비에서는. 포스트 쪽에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네들 그 돌비 뮤직 스튜디오라는 거에 리스팅을 해 놓을 수 있어요. 거기 리스팅이 되려면은 돌비에서 정해 놓은 그이 기본 규칙들을 다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을 보내야 되고 측정 결과를 보내야 되고 해서 거기서 또 엔지니어가 나와서 실제적으로 사운드를 들어보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거에 저희 컨트롤룸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구체적으로 애트모스를 들어보고 애트모스 샤워를 해보고 소리가 막 사방에서 나오면서 정말 내가 음악을 그동안은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음악 안에서 있다라는 것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죠?
감사합니다. 장원준입니다.